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은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하든 원치 않든 간에 세상은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이제 가장 생산성에 목이 마르고 돈을 버는 기업에서는 돈이 되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까? 기업 맞춤형 AI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네요. 기업 맞춤형 AI 서비스가. 그렇게 이런 기사를 보면은 앞으로 AI 시장이 얼마만큼 확대가 될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이를 보시게 되면 삼성 SDS가 이제 아마 클라우드 서비스도 함께 제공할 겁니다. 삼성 SDS가 기업을 위한 생성형 AI 서비스 패블릭스와 브리티 코파일럿을 정식 출시했다. 제가 상품 내용은 직접 다루보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그런 코파일럿의 응용 버전을 국내 기업들에게 제공하고 또 그것을 한국 버전 하는데 굉장히 큰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는데 그렇게 여기 보시니까 이 서비스는 일단은 삼성 계열사에서 적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판을 안 하겠습니까? 생성형 AI 서비스 플랫폼 패블릭스. 이거는 이제 업무를 해 나가는데 대화형 여러분들 AI로 활용하는 것을 뜻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의 여러분들 업무를 해 나가는 메일, 미팅, 메신저, 문서 관리, 이런 부분에 브리티 코파일럿이라는 그런 생성형 AI가 뭐 회의록을 여러분들 요약해 준다든지, 또 메일을 요약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대행을 해 주는 거죠. 그다음에 전통적으로 이제 기업들이 많이 사용하는 전사적 자원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생성형 AI 기능을 더해가지고 훨씬 더 효율적으로 생산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브리티 오토메이션이라는 부분을 그렇게 패블릭스 세 가지 제품을 나눠가지고 이제 삼성 계열사에 제공하는 그런 뉴스가 나왔네요. 기업들이 가장 빠르니까 어떤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이 대표이사께서 기업이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예로 과거 같으면 이제 통번역사를 이제 비싼 돈으로 주고 고용을 해야겠지만 한국어 음성의 높은 인식 정확도와 실시간 번역 기능으로 전문 통역사 없이도 더욱 명확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할 겁니다. 또한 기업이 원하는 다양한 LLM 거대 언어 모델과 연계할 수 있고 보안이 필요한 고객을 위한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도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마이크로소프트사의 그런 LLM 모델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응용한 그런 사내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삼성 SDS는 사내 임직원 만 명을 대상으로 시범 서비스를 오픈해 실제 업무에 브리티 코파일럿을 활용하고 있는데 회의록을 작성하는 시간은 75% 이상 절감이 가능하고 메일 작성 시 내용 요약 및 초안 작성에 걸리는 시간은 66% 이상 절감된다고 밝혔다. 여러분 다르게 이야기하면 돈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생산성을 75% 65% 절감할 수가 있는 거니까. 그죠? 여러분 이 보시게 되면 제가 이렇게 이제 유튜브 방송을 하는데 유튜브 방송을 하다가 이런 내용은 좀 더 정확히 알아야겠다 그렇게 하면은 오픈 AI에서 챗GPT나 아니면 구글에서 이런들 제미나이를 들어가가지고 그걸 직접 확인해 보게 되면
과거처럼 이런들 정보를 검색해야 되는데 소요된 이야기 시간을 현저하게 줄일 수가 있잖아.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을 이제 기업의 맞춤형 서비스를 SDS가 제공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브리티 코파일럿은 기업들이 오랫동안 사용해오던 ERP 전사적 자원관리 CRM 고객관리 등 기업에 사용하는 다양한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할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대화형 여러분들 AI를 탑재해 가지고 현저하게 이걸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 나오네요. 브리티 코파일럿은 본인들이 LLM을 직접 여러분 개발할 그건 없으니까 일정한 서비스 비용을 지불하고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GPT 3.5 기반으로 한 LLM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사가 제공하는 그런 LLM 같은 것을 일정한 비용을 치르고 사용을 하겠죠. 그런 이제 한국어 쪽으로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 GPT-3는 비용이 싼 모양이네요. 최신 버전 GPT 3.5는 비용이 많이 드니까 GPT-3 정도를 가지고 운영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냥 넘길 수 있는 기사지만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보네요. 그러니까 AI가 생산성 향상과 돈벌이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치겠다는 거죠. 임지원은 그러니까 전사적 자원관리라든지 고객관리 시스템 같은 걸 그동안 활용해온 사람들도 훨씬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화형 AI가 여러분들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임직원은 챗 서비스 통해 업무 관련 내용을 대화 방식으로 질문하고 그리고 전사적 자원관리나 고객관리 시스템이 기업 내 외부 데이터를 활용해 정확도 높은 답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아주 흥미로운 그런 올해 말까지 20만 명 정도를 확대할 것을 목표로 하니까 계열사가 어느 정도 이름들 궤도에 오르게 되면 당연히 삼성 SDS에서 다른 중소형 규모의 기업들에게 서비스를 개시하겠네요. 자, 여러분들이 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이 한번 찾아보니까 브리티 코파일럿은 삼성 SDS에 개발한 기업 맞춤형 생성형 AI 서비스인데 메일 요약, 상황에 맞는 질문과 답변, 그 다음에 메신저 역할 뿐만 아니고 영상회의 중에 빠른 실시간 자막 제공, 자막 실시간 번역 제공, 회의록 작성 이런 아주 간단한 것만 보더라도 업무 생산성을 비약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제 이런 제품을 또 삼성 마이크로 외에 마이크로소프트사가 한국어 버전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제공하네. MS365 코파일럿 한국어 버전. 이게 이제 30일 기사니까 최근에 여러분들 테크데이에서 마이크로소프트사 365 코파일럿 한국어 버전 출시를 알렸네요. 어쨌든 뭐 그냥 뒤처질 수가 없으면 계속 새로운 그런 기술 트렌드를 이해하고 또 도입할 수 있으면 적극적으로 여러분 도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겠습니다. 이 보시면은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